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너무도 잘 알려진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서사입니다. 하지만 노량해전에서 충무공의 마지막을 함께한 이영남 장군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장군을 재조명하는 연극이 고향 진천에서 초연됩니다. 계이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최고 명장 충무공 이순신. 임진왜란에서 조선을 구한 그의 활약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량해전에서 충무공과 최후를 함께한 진천 출신 이영남 장군의 존재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영남 장군은 노량해전 이전부터 충무공을 보좌하며 10여 차례 해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시는 그 광경을 목격을 하면서 소신과 어떠한 그 사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었던 병사들하고 힘을 합쳐서 35살의 나이로 순국해 고향 땅에 잠든 이영남 장군. 그 옆엔 장군이 생전 아끼던 말도 나란히 잠들었습니다. 나 이영남, 동제공 이순신 장군의 명을 받들어 도망치는 외적들을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도 우리의 역사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영남 장군을 소재로 한 연극이 장군의 고향 진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왜 성웅 이순신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나머지 장군들을 이해하지 못할까. 사극과 현대극을 넘나들면서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관객에게 던집니다. 특수 제작된 무대에서 40여 명의 배우들이 보여주는 전투 장면은 보는 재미까지 충족합니다. 아마 객석에서 보시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처절하고 또 장엄한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연극 노량격전은 31일 진천 화랑관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CJB 뉴스 계이수입니다.